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짧은 단편을 가지고 만들긴 했는데, 그 김영환 소설 마지막 손님에 나오는 그 단편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보시면 소설을 알고 보셔도 충분히 재미있을 만한 영화거든요. 나중에 전주국제 영화제에서 많이 모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날 원래 장소를 감독님들이랑 또 스태프분들이 장소를 헌팅하러 갔을 당시에는 날씨가 굉장히 좋고 너무너무 경치도 좋고 그래서 이제 장소를 정해졌는데요. 촬영 당일날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었어요. 그래서 어떤 분께서 여쭤보셨다 그러더라고요. 그 강풍기 어디서 구했냐고. 네, 근데 강풍기가 아니라 실제 바람이었고요. 마른 모래가 날려서 한 일주일 동안 귀에서 모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좀 고생을 했지만 그만큼 되게 멋있는 그림이 담긴 것 같아서 멋있는 그림, 멋있는 영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